7월 방역수칙 완화 보신 것처럼 괜찮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국민 전체 백신 접종률은 30% 정도까지 올라왔지만 활동량이 많은 20대부터 50대 미만 접종률이 아직 낮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변수입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속돼온 사적 모임 제한이 완화된 데는 소식에 시민들은 기대감을 내미칩니다. 네, 원래 2월 달에 동창들이랑 같이 한 열몇 명에서 놀러 가려고 그랬었는데 이번 기회에 만약에 풀린다면은 다시 모여가지고 약속이 점점 많아질 것 같고 여러 명이서 모임도 가능하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랑 친목도 더 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역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늘 0시 기준 접종률은 29%로 국민 10명 중 3명꼴로 1차 접종을 받았지만 연령별로 따져보면 편차가 큽니다. 60대와 70대의 접종률은 80%를 훌쩍 넘긴 반면 활동량이 가장 많은 18세에서 59세의 접종률은 대부분 10% 안팎. 그나마 80만 명이 민방위 등에 속해 얀센 백신을 맞은 30대만 20%를 겨우 넘겼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인구의 56%가 2차 접종까지 마쳐 마스크를 벗었던 이스라엘은 최근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다시 마스크 착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가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1차 접종만 해갖고는 33%밖에 그 예방 효과가 없고요. 2차가 다 끝나면 어느 정도 예방은 되지만 1차만 갖고는 지금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방역당국은 인도발 입국자는 7일간 시설 격리하는 등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며 추후 위험도가 높아지는 국가가 있다면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규락입니다.